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작 시장에 가면 할인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840억 원을 투입한 할인 행사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한창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을 사면 한 명이 2만 원까지 30%가 자동 할인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다릅니다. 한 명 한도액이 3만 원까지로 만 원 더 높지만 할인 받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휴대전화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앱에서 농알 상품권을 사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조차 할인 혜택과 이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딱 그것만, 두 개만. 제로페이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하려다가 뭐가 미스 생겨서 안 된 것 같아요. 시장의 모든 가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로페이와 전국상인연합회 농활상품권 두 가지 모두 가맹 신청한 점포에서만 가능합니다. 같은 충북이라도 청주의 육거리 종합시장은 할인받을 수 있는 가맹점이 27곳이지만 괴산 전통시장은 한 곳뿐입니다. 농활 상품권은 등록은 했는데 상품권을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결제도 모르고. 휴대전화 앱을 통한 할인 구매 절차가 고령층 손님과 상인 비중이 높은 전통시장에서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찾아가는 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노인분들이나 앱이라든가 이런 걸 좀 깔아주고 가르쳐드리고 좀 이렇게 하면 홍보를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농협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할인되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확대나 소비자를 고려한 결제 방법 개선 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말뿐인 할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